정글을 울리는 소리. 다 됐다. 파도 뭐 하고 있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 와, 내 목소리 크지? 내가 너 크지라. 아니야 아니야, 내 목소리는 저 산 끝까지 들릴 거. 아빠, 이제 그만해 다들. 안 돼, 안 돼. 숲에서 제일 큰 목소리를 정하기로 했단 말이야. 소리를 크게 지르는 동물을 본 것 같은데. 없네. 무대 탐험 사전에서 내가 찾아볼게. 찾았다. 와글와글 정글에 목소리가 큰 동물이 있다는데. 그런데 자세한 정보는 없어. 호기심이 팍팍 생기는데? 우리가 이 친구를 찾아서 무드의 탐험 사전에 올리자. 좋아! 출발! 있죠? 핑크 지도가 고장났나 봐. 와글와글 정글이 보이지 않아. 뭐? 고장? 와글와글 정글에 간다고? 그런데 모두의 탐험 사전 지도에 와글와글 정글이 보이지 않아요.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자, 이 지도를 보면 갈 수 있단다. 이제 탐험을 떠날 수 있겠어? 조심히 다녀오렴. 정글엔 무서운 동물들도 있어요. 이스키님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진짜 탐험을 떠나자. 탐험 좋아, 출발! 원숭이 목소리가 더 크면 어떡할래? 날 이길 순 없을 거야. 아휴, 아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래? 와글와글 정글에 가는 길은 정말 복잡하구나. 그러게, 고우 아저씨가 준 지도까지 잃어버리면 집에 못 돌아가겠어. 지도! 지도가 날아가고 있어. 다행이다.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 조금만 더. 대체 뭐야? 혹시 우리가 찾는 목소리가 큰 친구 아니야? 정말? 안녕, 난 조다. 지도가 날아갔어. 일단 여기 피하자. 아직도 귀가 얼얼하네. 그러게. 왜 우리한테 소리를 질렀을까? 정글에 사는 원숭이들은 누군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걸 싫어한대. 어휴, 맙소사. 그런데 이쪽 맞아? 지도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걸 분명히 봤어. 안 보이는데. 저기! 이것 좀 봐! 하트 모양이야. 진짜 신기하게 생긴 나무다. 난 또 지도 찾았다는 줄 알았네. 다다, 모두의 탐험 사전 줘볼래? 자, 모두 나무 앞으로 서봐. 이렇게 신기한 나무는 모두의 탐험 사전에 올려야지. 아까 그 녀석이랑 사진을 찍어야 했는데 지도도 잃어버리고. 자, 찍는다. 하나, 지도다. 지도? 조금만 더. 그래, 그래, 잘한다, 스케. 조심해, 스케. 조금만 더 힘내, 스케. 내가 가라고 했지. 또 왔어. 빠질 것 같아. 일단
지도부터 잡아스케. 당겨 당겨. 여기서 야영을 한다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지도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아휴, 집에 갈 수나 있을까? 얘들아, 얘들아, 이리 와봐. 뭐지? 저거 우리 지도 아니야? 제가 왜 지도를 가지고 있어? 내가 가서 달라고 할까? 아니야, 우릴 보면 또 화내고 고함을 칠 거야. 어떡하지? 버블 지금이야. 안녕. 목소리가 큰 친구야. 우린 침입자가 아니야. 싫어! 목소리가 큰 친구는 어디로 갔지? 목소리가 큰 친구야, 우린 침입자가 아니야. 저 지도를 찾으려던 거야. 저게 있어야 집에 갈 수 있거든.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어? 뭐라는 거지? 아,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응? 뭐야? 넌 어떻게 이걸 알아듣는 거야? 마음을 열면 소리가 들려줄게. 자기는 고함 원숭이고 이름이 하울이래. 말도 안 돼! 아, 네가 소리를 지르는 고함 원숭이구나. 그나저나 저걸 어떻게 꺼내지? 아! 하울! 하울이 있잖아! 가! 저리 가! 아이, 뭐 하는 거야, 둘 다! 우리가 이렇게 날아왔잖아! 하울이 크게 고함을 질러주면 나무가 흔들려서 지도가 떨어질 거야! 그런데 하울은 목이 쉬었는걸! 와구락을 정글엔 아픈 몸을 낫게 해주는 코코나무 열매가 있대. 어, 정말? 두다가 가져올 거야. 기다려, 두다. 저기 코코나무였어? 아까 왜 못 봤지? 와, 저게 열매인가 봐. 봐도 나무에 올라갈 수 있겠어? 걱정 말라고. 내가 따올 거야. 두다다다다다다다. 자, 두다야, 위험해. 아무 문제 없어.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조심해. 어, 잡았어. 아, 무서워. 어, 잘려줘.
만세! 하울,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 모두의 탐험 사전에 올려서 고아 원숭이를 알리고 싶어. 좋아! 자, 사진을 찍을 때는 뭐가? 모두의 탐험 사전에 고함 원숭이의 설명이 훨씬 많아졌어. 야호! 야호! 이제 모두가 고함 원숭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자. 내가 누를 거야. 하울은 온 정글에 울리는 고함을 지르는 고함 원숭이야. 고함 원숭이는 목구멍에 큰 공기 주머니가 있어 아주 큰 소리를 낼 수 있다고. 고함 원숭이가 고함을 치는 이유는 영역을 지키거나 짝꿍을 찾기 위해서래. 씩씩한 친구 고함 원숭이 하울, 다음에 또 만나. 벌써 친구들이 고함 원숭이를 찾아보고 있어. 우리가 만든 모두의 탐험 사전으로? 응.